골라줄게. 어, 이게 부드러운데. 부드러운데, 그 다음에, 날개는, 날개 중에서도 먹을 게, 이쪽 살이 맛있어. 일단 꺼보고. 이거 날개, 이쪽, 여기, 날개 이렇게 여기 말고, 날개 깃털 많은데 말고 이쪽이 맛있어. 부드러워. 골라띠. 바라코드. 지금 엄마 바쁘다. 왜? 바쁘다, 엄청. 엄청 바쁘대? 통상이가 바쁘다, 보다. 생각하대. 생각할 정도로? 언니는 아직까지 못 먹었어. 이게 쌈장이 아니라 고추장이었다. 고추장이야? 응. 어, 왜 찍었나? 맛있어? 아빠 저번에 먹었던 맛이랑 똑같아? 응. 생장판 없어도 생마늘, 생마늘 푹 찍어 먹어야지. 사람 되게. 아빠 사람 아니야? 응, 아빠 사람 아니야. 몰랐어? 아빠는 소복자 먹어야지. 왜 유리병이지? 12시는 유리병 아닌데? 그러게. 아이고, 한 시에 유리병 안 팔까? 응, 12시에 유리병인데. 어, 스케줄이 바뀌었냐? 스케줄이 바뀌는 거래? 근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거지. 왜 좋은 거야? 뭔가 좋아졌다는 뜻인 거니까. 이건 갈비살, 목살. 목이 짧아. 지나온 목동은 근데 이건 목이 짧아서 먹을 게 없어. 왠지 알아? 너무 어려서. 그러니까 어린 장을 그렸어. 차가운 물. 차가운 물? 뼈는 아까 거로 올릴게. 혹시 네가 잘못해서 뼈 먹을지 모르니까. 왜 뼈 맛있는데? 뼈는 어떻게 먹어? 뼈 소금에 식어서 먹어. 맛있어. 뼈는 통째로 씹어 먹어? 씹어 먹기 안 빨아 먹어야지. 아빠는 닭갈비. 닭갈비는 맛없는 데 먹을 것도 별로 없다. 오늘은 여자쌤이 소복장 입힌다. 아, 그랬어? 너 흉터 별로 안 남고 거의 없을 거라고 했던 건? 응. 수정 아직 안 했었는데. 응? 수정 아직 안 했어. 오시기만 했다 갔어? 아니, 그분이 해주실 것 같다고. 아, 느낌적인 느낌으로? 오늘 남의 선생님이 있어. 아까 아침에 왔다 가셨는데? 못 들었는데? 네가 남자 선생님 목소리 듣고는
사서도 가는 거야 그랬잖아. 진짜 뭔데? 잠꼬대로. 잠꼬대 안에 깨어있는 상태로 말했는데? 봐봐, 내가 언제라고 해놓고 금방 깨어있는 상태로 말했는데라고 또 해줄게. 다음날 그거 하고 구슬 아이스크림 먹어. 어디 있는데 구슬 아이스크림? 구슬 아이스크림 구슬 아이스크림 되게 비싸. 이제 10만원 남았거든. 야, 할머니가 주신 돈 10만원에서 부족해 만원 썼지? 만원 안 썼어. 2,400원. 그저께 만원 썼지. 오늘 아침에 만원 썼지. 기억 안 나? 오늘 아침에 킨더주. 그리고 내 장학금 50만원. 킨더주 뭐? 내 장학금 50만원. 아까 아빠 돈 더 많았어. 근데 네 돈은 네 돈이고. 어, 아빠 저번에 6만원 쓰다 갔잖아. 고장 6만원 쓰고 한 거였어. 닭갈비 봐봐. 준현 닭갈비. 이게 진정한 닭갈비. 내 혼자서 떠들어. 아, 소금 들이 부어야겠어. 아니야. 아니야, 난 짠 게 더. 이게 비벼야겠어. 됐었다. 아, 나 좀 들어오셨어. 소금이 짜서 싱겁겠네. 싱거울 수도 있지.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때부터 소금이 아니라고 했어. 나 아직 그래. 알릴 안 하는데? 사람도 인간성을 잃으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 핸드폰 뭐 사지? 뭐 사지? 뭐 사지? 어제는 또 핸드폰 안 샀다며. 내가 언제? 샤오미 뭐 아이패드 산다는데? 엄마 사지 말래. 왜? 너는 역시 엄마 말 잘 듣는구나. 그러니까 핸드폰 살 거야. 왜? 핸드폰은 사도 된대. 그래?
고기 다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아 지안이를 지금 요새 안 봤어. 왜 지안이 보고 싶어? 아니 시끄러우니까 허전해. 허전해? 근데 이제 또 옆에 시끄러운 애가 왔어. 그래도 말 잘하더라. 아닌가? 지안이 소 지안이가 말하면 여기까지 들려. 맞아. 왜 매운 거지? 매운지. 아빠 오늘 배수 식구가 매웠잖아. 알았어, 아빠 관련된 때문에 그렇다 치자. 맞아, 치는 게 아니라 맞아. 응, 그래. 아빠가 계속 코르고 장포대하고. 넌 장포대 안 하냐? 너도 장포대 하잖아. 나 장포대 안 해. 너도 하고 있어. 이거는 찌개야. 응, 알았어. 배부르다. 아니, 뭐 잘 먹네. 다음에 이거 한 번 더 먹어도 되겠다. 맛있어. 바로 먹으면 그러니까 며칠 걸렀다가 또 먹자. 이제 또 잡아놓는 거 없는데.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하고. 진짜 배부르다니까? 죽은 먹어야 돼. 아니 죽이 아니라 밥. 밥 말은. 왜? 나도 이거 줘. 이거 좋아하는 밥. 국물 줘? 국물 많이 줘? 아니. 국물 아까 먹을게. 아까 국물. 12시 58분이거든? 자, 먹어. 저는 구슬 아이스크림은 먹고 아빠 사러 가면 돼. 왜? 뭐가? 왜? 먹으려고. 바로? 응. 알았어. 아빠 어차피 뭐 사러 갈 거잖아. 뭐 살 것도 있으면서. 근데 뭐 살 거 있어? 그래 봐. 아이스크림. 그래. 그 말고 또 다른 거 있잖아. 뭐? 그 리치. 응? 아빠 리치 다 먹은 거 어떻게 알았어? 너 아빠 자고 있는 거 아니었지? 우와 아빠 다 먹었잖아. 지난 밤 안 좋아하거든? 적었어. 엄마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먹지. 난 엄마가 아닌데? 넌 엄마가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잖아. 아닌데? 아니다고? 여기서 갑자기 강아지가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강아지가 뚝 떨어지면 받아야지. 먹어야지. 강아지가? 개고기 몰라? 개고기? 큰 거면 먹고 작은 거면 키워야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는데. 왜? 뻥이야 뻥. 아무리 뻥이라도 그런 말 했다가는 진수한테 큰일 나. 정선이야. 아 정선이. 근데 거짓말이야. 아빠 저번에 다 먹었다. 응. 아빠. 응? 아빠 저번에 하긴 싫어. 나 안 먹어. 응. 그럼 구슬할 손도 없어. 싫어 싫어. 네가 잘 먹어도 아빠가 사준다는 거지 뭐. 그럼 먹어. 근데 지나도 놀았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에이 많이 남았잖아 봐봐 절반 이상 남아 근데 이거 채소가 파는 거 가져가 그래 한 번 먹을? 됐어 하! 빨리 먹어 저번에 우리 애들 밥 주고 들어와가지고 아빠가 진아 언니한테 진아 언니? 아니 정수 언니한테 짐승들 밥 주고 밥 다 주고 왔어 그랬더니 짐승이라고 그랬다고 얼마나 울고불고 아빠를 뭐라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반려동물을 짐승이라고 그랬다고 걔 거짓 심했다 그건 아빠가 잘못했어 그래서 사람은 짐승이라고 해도 되는데 동물은 짐승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당연한 거야 아빠 그래? 그랬구나 몰랐죠 아빠가 잘못했네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이거 깨끗이 먹으세요 아빠 뼈다리 다 가져왔어요 진짜예요? 뼈 있어요? 없어요? 좀 기억해.